2000년 초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게 했다며 만들어진 경제자유구역. 그런데 그동안의 성적은 초라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카지노 설립 요건을 대폭 낮춰 외국인 투자를 늘리겠다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난립과 해외 거대 자본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카지노 자유구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논란과 문제점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하늘과 맞닿아 있는 수영장, 눈을 뗄 수 없는 공연이 매일 밤 펼쳐집니다. 각종 놀이시설, 쇼핑센터와 카지노까지, 바로 복합 리조트입니다. Awesome! Awesome! Really like it! You can see everything! The whole city! 도박의 도시 라스베거스도 이러한 복합 리조트로 대부분 변화해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합 리조트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카지노입니다. We spent nearly $6 billion to develop Marina Bay Sands. It's the most expensive pure hospitality tourism development in the world today, I believe. And to get an adequate return for something like that, you have to have a strong revenue driver like a casino. 최근에는 싱가포르를 비롯해 마카오 등 아시아 지역까지 복합 리조트 형태로 전 세계 카지노 자본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지난 2003년 처음으로 지정된 인천자유구역의 세계 지구 가운데 한 곳입니다. 영종대교가 바로 옆으로 보이고 넓은 바닷가가 한눈에 들어오는 미단시티. 지하철역이 가까운 데다 공항고속도로와도 바로 연결되어 있어 영종지구 가운데 가장 노른자 부지입니다. 세계적인 카지노 자본 가운데 하나인 미국 시저스 엔터테인먼트가 복합 리조트를 짓겠다며 눈도장을 찍어뒀습니다. 7억 달러, 우리 돈 8천억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에 MOU까지 체결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요 시설로는 특일급 호텔이 한 500실, 그다음 별 5개짜리 호텔이 한 600실, 그리고 컨벤션이 들어가고 그 종합 쇼핑몰, 콘도,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복합 엔터테인먼트예요. 현재 인천자유구역 내 영종지구에는 시저스와 더불어 일본 오카다 홀딩스, 중동 자본이 중심인 캠핑스킨 그룹이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데다 중국과 일본을 잇는 인천이 매력적인 겁니다. 그런데 시저스 그룹은 투자 전 카지노 사업권을 미리 보장해달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카지노를 설립하기 위해선 모두 5억 달러 이상의 투자금 가운데 최소 3억 달러를 먼저 투자한 뒤 카지노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카지노 자본들은 이른바 사전심사제라는 것을 도입해 투자하기에 앞서 카지노 사업에 사전 허가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투자 입장에서는 야 내가 5억 불을 다 투자하고 했는데 네가 라이센스 안 주면 난 어떡하냐.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건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네 책임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제도가 있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엄두를 못 내는 거죠. 5억 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6천억 되는 돈이니까. 주식경제부는 이 같은 해외 카지노 자본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운영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카지노 사전심사 도입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심지 싱가포르. 지난 2010년 문을 연 마리나 베이 샌즈는 싱가포르의 새로운 랜드마크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006년 마리나 베이와 센토사 두 곳의 복합 리조트 건설을 위해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참가한 20여 개 카지노 사업자 가운데 미국의 샌즈와 말레이시아 겐팅 그룹을 선정했습니다. 투자 계획서 요청에서부터 가이드라인 제정, 사업자 선정까지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또 투자 금액의 50% 이상이 진행된 이후에나 최종 인가를 내줬습니다. 해외 신청자의 어떤 그 범죄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또 금융 어떤 사고가 있는지, 그리고 또 주변 관리가 어떤지 이런 측면들을 꼼꼼하게 이렇게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과 또 그 비용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급한 카지노 사전 심사제 도입에 따른 우려들은 적지 않습니다. 투자자 변경이나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 근거 미흡, 경제자유 구역 내 카지노 난립, 내국인 출입 허용 가능성 등입니다.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카지노 면허권 양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전 심사를 통과한 투자자가 카지노 사전 허가권을 해외 투기 자본이나 국내 대기업에 넘긴다고 해도 현행법상 이를 막을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전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이해를 안 하게 되면 이 사전 심사를 취소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시행령으로만 했을 때는 심사를 취소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게 저희 검토 의견이죠.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20년 동안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 이외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을 인가해 준 적이 없습니다. 카지노 난립을 우려해 엄격히 제한한 겁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허가 문턱이 낮아지면 너도 나도 뛰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경제자유구역청인 다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 역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그 사전 허가제를 신청할 것이고 결국은 전국이 완전히 그 카지노 도박장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여기다 복합 리조트라는 명분하에 거대 카지노 자본들은 외국인에 이어 결국 내국인 카지노 출입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Project that we are offering to Korea, and that is that our company is willing to build an integrated resort that will appeal just to foreigners, not to locals. If Korea is not ready to have locals gamble in near their homes, we respect that. 미국과 FTA가 체결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내국인은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할 경우는 결국은 이 불공정 관행이다 해서 이제 미국 정부에 압력을 넣을 것이고 또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랑 이 뭐 협상을 하면서 그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압력을 넣게 되면 결국은 오픈 카지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논란들에 대해 인천 지역 시민사회의 생각은 어떤지 한 시민단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돌아온 첫 답이 인천시도 정부의 그 누구도 자신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좀 갑갑한 게 뭐냐면 어디에도 이런 시민사회 의견을 갖다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권 말기에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걸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취재 중 만난 어떤 이도 외자 유치, 외국인 투자, 일자리 확대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당장 이런 단어들에 급급해 더 큰 것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들이었습니다. 카지노 사업의 사회적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대 해외 자본들에게 한 번 내준 것은 더 큰 대가를 치르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린 수많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